이제 새로운 로스타드스 튜너 이동사들 다음 웹사이트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레전드리 버터스봇. 자, 보시면은 제스터 알랄. 이 이동선의 거래 가격을 잠금 해제하려면은 LS 자동차 모임에서 평판 레벨을 올리십시오. GR350. 얘는 유로스. 그리고 이거 오베이 테일게이터 S. 레전드리 버터스봇에 하나, 둘, 셋, 넷, 네 대가 들어왔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남부산 드레스. 들어오시면은 오, 미제차. 가격대는 91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 캐런 퓨토 GTX. 아니스 레무스. 이거 캐런 칼리코 GTF 워러너 딩카 RT3000. 그리고 얘도 제어는 이 정도 나와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무언가 새로운 마크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LS 자동차 모임. 제가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맞나 근데? 스타트! 와! 자,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튜닝샵인데요.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문신시술소. 멤버십이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옷가게. 아, 신발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멤버십을 구매해야 돼요. 미미한테서. 여기 앞에 있을텐데 미미씨. 아, 이분이 미미예요. 미미짱. 멤버십 구입 5만 달러인데요. 구매 클릭. 새로운 경품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동수단을 획득하려면 상호작용 메뉴에 경품 이동수단 도전을 완료하십시오. 뭔 소리야? 경품? 아, 3일 동안 최종 3위 내에 들기. 길거리 레이스. 새로운 사람이 있거든요. 관리자에게 말을 걸려면 이 키를 누르십시오. 아, 길거리 레이스 해변의 질주. 새롭게 추가된 레이스 맵. 제가 신차를 가지고서 시작해보겠습니다. 과연 영화 같은 장면이 나올지 보겠습니다. 오, 앞에 이 사람 뭐야? 어, 이것도 해준다고? 팔 내려 빨리! 스타트! 그렇지! 와, 여러분들 느낌 제대로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잠시만요. 가고 계세요. 먼저 가세요. 팔 넘어갔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공격이 가능해요. 어, 저는 어차피 6등이고요. 이게 뭐지? 팔 넘어갔습니다. 도착을 하시면은 6등. 나이스샷!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 차한테 가까이 가서 여러가지 조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모임. 이동수단 설정. 모두 열기. 딸깍. 아, 하강. 아, 밑으로 내리기. 기본. 올리기. 차량 무선 조작. 엔진. 자, 시동 걸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차량을 놓고서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루이지님 어디에요? 탑승해 볼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루이지님한테 갈게요. 아, 여기서 F를 누르면 탈 수가 있다고요? 어, 이게 뭐지? 시승 트랙? 여러분들 시승 트랙이라고 해서 제가 자동차를 타볼 수가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어느 레이싱용 장소로 이동을 해요. 개인 이동수단과 LS 자동차 모임에서 홍보하는 차량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여기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전에 그 장식용으로 있던 차들 있죠? 그거 타고서 이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M키 LS 자동차 모임. 타임 트라이얼, 헤드 투 헤드, 스크램블. 이건 뭐지? 출발 지점으로 운전하십시오. 여기로 와봤어요. 정차 상태로 입시오. 2키 3, 2, 1, 스타트!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M키를 누르시면은 여기에서 레이스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갈래, 이제 안할래.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문신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통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문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몸통, 등 전체 이런 식으로 얘를 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거 단거리 질주인데 제가 레킹님이랑 단거리 질주 한번 해볼게요. 뭐지? 아, 직선 코스가 아니라 그냥 진짜 리얼 단거리 코스인데 오프레스 1은 사기지. 아니 오프레스 1이랑 이걸 어떻게 얘기라고? 와, 여러분들 자기 차면은 다 되나봐요. 와, 이거 아주 그냥 어벤져 끌고 와도 되겠네요. 일반 세션에서 레이스가 진행되는 건가? 슈가님 저 때려주세요. 아, 그냥 아예 패시브로 뜬다고요 저희가요? 장악 옵션. 이건 뭐죠? 잠시만요. 제가 미미씨에게 말 한번 걸어볼게요. 이키 장악. 이 아이템을 잠금 해제하려면 LS 자동차 모임 평판 레벨 20에 도달하십시오. 아,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스킵할게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 한번 볼게요. 부동산 부지 목록 보기. 튜닝샵 보시면은 튜닝샵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격대는 170만 달러 160만 달러 190만 달러 180만 달러 160만 달러 한번 볼게요. 먼저 스타일 보시면은 9개가 있습니다. 그냥 빠르게 쭉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골라주겠습니다. 틴팅 보시면은 색깔 이런 식으로 고를 수가 있고. 그리고 상징 한번 볼게요. 상징도 고를 수가 있네요. 직원 오늘 최대 2명까지 고를 수가 있어요. 개인 편의시설 솔직히 필요 없는데 일단 살게요. 자동차 리프트.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은 400만 달러인데 준비하시고 구매 클릭. 나가기. 방금 전에 옥상으로 나가기도 있었는데 이게 옥상이야? 아하, 보시면은 여기 사람들이 밥 같은 걸 먹고 있는데 성격이 살짝 사나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분들의 내구 들어보기 위해서 홈이나 출력 최대 몇 발까지 버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발사. 하여 반갑습니다. 그렇지. 제가 샀던 데가 어디였지? 아, 여기. 이제 로스산토스 커스텀에 가지 않아도 돼요. 세트님이 운영하시는 튜닝샵. 여러분들 제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세트산타의 압수된 차량을 회수하고 튜닝샵 준비를 완료하면 이 키를 누르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튜닝샵을 꾸며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
계획 준비 압류 차량 이쪽에 오시면은 아하 이런 건 쉽죠. 하여 반갑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냥 다 죽이고 갈게요. 난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랑 대화할 시간이 없다고요. 아잇!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신차 있어요. 신차 오베이 테일게이터 S 이 차량을 가지고서 저의 튜닝샵까지 가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어 이게 뭐지? 여러분들 보수가 17만 달러 이렇게 했거든요. 찐 신습격 신신습격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교도소 작업 계약 스타트. 준비 비용은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번 작업을 치르면은 17만 달러를 주는 겁니다. 내부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아갑니다. 출발 하트.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릴 D라고 해서 조석에 탄 사람 있죠. 이 사람을 데려서 가는 거예요. 델페로로 태워다 주십시오. 여기까지 태워다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적들이 있는데 일단 잡겠습니다. 하여 반갑습니다. 발사 아 됐다 나이스. 튜닝 습격 첫 번째 작업 완료했고요. 다음 번에 접근 지점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타트. 리차드 마자스틱 발사 조심 웬만하면 총으로 싸우세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총으로 싸우세요. 총으로. 아 에잇 아이 터미네이터야 왜 이렇게 안 죽어 이 사람. 미니건 발사. 와 드디어 잡았습니다. 어우 깜짝 놀랐네 진짜. 새산타의 부하가 계약 작업에서 사용할 스턴트 경사로를 나중에 설치합니다. 스턴트 경사로란 게 새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지? 세팅 리듬의 정비소 이용해봐도 되나요? 어? 초코님이 제 정비소를 이용한다고요? 그럼요! 이게 초코님의 차거든요? 제 정비소에 끌고 들어왔어요. 아이 저분한테 서비스 드려. 어? 커피 같은 거 타드리고. 어? 내가 아는 사람이야. 어? 수리비 받지 마. 어? 자 어쨌거나 암살 임무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부터 4까지 여러분들 이거 혼자서도 작업되는 것 같아요. 뭐지? 레이스인가? 저만 노란색이네요. 가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출발 한 번에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스 샷. 그렇지. 패널을 파괴해 문을 여십시오. 이거죠 맞나? 됐습니다. 아 레킹님 타세요. 그리고 패널을 파괴하세요. 저거구나. 됐습니다. 여기죠 여기. 맞다. 자 이 친구를 구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면 미션이 끝날 것 같아요. 아 여기 미션 클리어. 마이스샤 작업 계약 성공. 마이스샤 15만 달러? 나쁘지 않아요. 저는 아마도 이 작업만 계속할 것 같습니다. 튜닝샵에서 이그조틱 수출 이동 수단 목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일단 가보면 알겠죠? 이쪽으로 와서 여기 이그조틱 수출 목록 카보니자르 레트로 커스텀 뭐 이런 게 있는데 잠시만요. 그리고 먼저 할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동차 게임기 있는데 제가 한번 타볼게요. WASD? 아 이런 자동차 게임이 있어요. 미니게임이죠. 여기 보시면은 넓은 공간이 있고 이게 뭐지? 차량 관리 메뉴. 아 1, 2, 3, 4, 5, 6, 7, 8, 9, 10 최대 10대까지 차량 보관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쪽에서 튜닝도 가능하고 아 저기 방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 뭐 하면 되지? 아이 내 방에서 누가 지금 주무시고 계신데? 레킹님! 에이 안녕히 주무세요. 보시면은 여기서 옷도 갈아입을 수가 있고 침대 있고 아하 무기도 여기다가 보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차 한 대 사볼게요. 인터넷 여행 유통성 레전드 모터스포츠 딩카 제스터 RR 이거 한 대만 사볼게요. 구입 클릭. 자 보시면은 제가 방금 샀던 자동차 이동수단 개조 큐키. 아니 내 튜닝샵에서 내가 수리하는데 내가 나한테 돈을 낸다고? 내구도 프로 브레이크 프로 캠 커버 보시면은 이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녹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네오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자 그다음에 배기 브레이스는 뭐야?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트랙이란 항목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이든지 쭉쭉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 추가된 휠. 별론데? 휠은 바꾸지 않겠습니다.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